안녕하세요. 커피 포스트의 이지훈입니다. 블랙로드 커피는 매주 새로운 커피를 출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출시한 커피는 이 커피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릴 내용은요. 커문왁스 벌써 8번째입니다. 입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분쇄도에 대한 생각은 훨씬 더 다른 측면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오늘 보고 나시면은 시야 자체가 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분쇄도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라인더의 다이얼에서 10에서 8로 이동하는 게 사실상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어떤 느낌이신가요? 나는 분명 10에서 8 정도 이동하는 건 굉장히 크게 이동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영향이 없다면 충격적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죠. 커피 추출을 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무엇인가 물어볼 때 분쇄도라는 대답을 하신다면 상당히 오랫동안 커피를 해온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이 분쇄도는 훨씬 더 복잡하고 오묘하다는 것. 일단 첫 번째로 이상적인 입자는 무엇일 것인가에 대한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븐 익스트랙션에 대한 얘기를 5강이었나요? 그때 했었죠? 혹시 잘 모르신다면 그 강의를 보고 오시면 이번 강의를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균질하게 추출한다는 개념인데요. 균질하게 추출한다는 개념으로 가게 되면 만약 이런 입자를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입자가 분쇄를 했는데 완벽하게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처럼. 그 상태가 되면 바리스타들이 가질 수 있는 이점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 빠짐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추출을 조금 더 재현성 있고 의도하는 바를 담아서 할 수가 있다는 거.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공급과 공급의 연결이라는 개념으로 또 넘어가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이 어려운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입자들이 정말 똑같이 구체를 이루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구멍구멍 남아있는 공급들이 서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완벽한 구체를 이뤘을 때는 그 공간들이 다 연결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죠. 연결된다는 뜻은 자연스럽게 물이 잘 흘러갈 수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 가늘게 갈아도 물 빠짐이 좀 덜 저해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개념이 공극의 연결입니다. 사실 입자가 일정하지 못하게 되면은 어떤 부분들은 공극의 연결 자체가 끊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으로는 물이 못 흘러가고 공극이 연결된 부분들만 물이 잘 적셔지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입자가 일정하고 만약에 구체에 더 가깝다면 모든 부분이 채널링 없이 잘 추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사실 핸드드립보다는 에스프레소에 더 많이 적용되어 왔었는데요. 저희가 근데 이런 경험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말코니 EK43이라고 하는 입자가 굉장히 일정한 그라인더. 그 그라인더가 이제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 그라인더에 더 적합한 어떤 나를 개발하는 회사가 나왔는데요. 그게 바로 SSP라는 곳입니다. 자랑스럽게도 한국에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에서 다양한 좀 유명한 그라인더들의 나를 호환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코니 EK43에 이 회사의 나를 착용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바꾸자마자 나타났던 현상이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한 분쇄도로 분쇄를 하면은 물이 너무 빨리 빠지고 커피가 약간 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물분이 덜 나오나 왜 그런 것인지 모르다가 이 그라인더가 만들어진 목적, 입자가 좀 일정해진다는 목적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보면 공극이 연결이 잘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보통 핸드드립에서 물 빠짐이 안 좋아지는 거는 이 입자의 크기보다는 클로깅 때문인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그라인더 날을 바꾸면서 겪어본 현상들을 한번 떠올려보면 어느 정도는 이 입자가 일정해지는 것들이 물 빠짐에 영향도 주는 것이지 않나. 에스프레소가 아니라 핸드드립에도 말이죠.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SSP에서 나온 이 그라인더의 날을 탑재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기존 순정 날보다는 조금 더 가는 분쇄도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은 고수율 커피를 만드는 것에 조금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시 조금 돌아와서 바리스타가 좀 원하는 맛과 의도한 바를 잘 담을 수 있다는 뜻은 만약에 입자가 모두 진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분쇄도부터 굵은 분쇄도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면 바리스타가 의도한 바보다는 여기 있는 맛들이 다양하게 포함된 맛이 나오겠죠. 하지만 입자가 일정해지면은 바리스타가 의도한 어떤 분쇄도에 해당하는 맛들이 좀 재현성이 좋을 것이고 내가 원하는 맛들을 좀 가깝게 설계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자가 일정하다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가장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입자 분포에 대한 그래프를 읽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커피를 할 때는 정량적으로 어떤 수치가 11, 15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입자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렇게 다가왔었습니다. 만약에 10에서 1까지가 있으면 5로 이동하면은
분쇄도가 반 정도 가늘어지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왔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 입자라는 것은 그 분쇄도의 설정값들은 단 하나의 어떤 추상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 그래프인데요, X축은 입자의 크기, Y축은 그 입자들이 몇 퍼센트 정도 분포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쇄도를 설정하게 되면은 그게 하나의 그래프로 여러 가지 입자들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의 분포도가 달라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조금 이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대부분의 입자 분포도는 쌍봉형이나 세 가지의 봉우리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고, 이쪽에는 100미크론이라고 합니다. 100미크론 이하에 있는 입자들은 미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상의 입자들은 미분이 아닌 그냥 크기나 모양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입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여기 한 가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질량의 입자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10g의 똑같은 입자가 있는데 한쪽은 그냥 정사각형 네모입니다. 반대쪽은 정사각형인 네모가 9조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은 물이 닿게 되면은 왼쪽보다 이 오른쪽에 있는 곳의 표면적이 훨씬 더 커집니다. 표면적이 커진다는 말은 추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추출에 기여하는 바는 이 큰 쪽 입자들보다는 미분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줍니다. 거의 60-70% 이상은 미분이 커피 추출에 기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보기에는 작지만 이 100미크론 이하의 영역이 분포도의 모양상에서 더 중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입자 분포도를 보실 때 피크를 보시면 좋습니다. 뾰족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들이 뾰족하고 높으면 높을수록 입자들이 조금 더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미분이 뾰족한 것, 미분의 피크가 100미크론 이하의 피크가 뾰족한 것들이 커피 추출에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말코닉 EK43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말코닉 EK43의 피크가 조금 더 튀어나와 있죠. 일반적인 입자가 아니라 미분에서 조금 더 튀어나와 있고 더 많습니다. 미분이 많은데 더 일정하다, 그 말은 똑같은 양에서도 더 높은 수율을 달성할 수가 있고 더 높은 수율을 달성하는데도 더 달콤한 맛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그라인더보다 몇 배는 더 좋은 그라인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또 한 단계 더 나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조정하는 이 다이얼 11에서 5로 이동하는 것이 무엇을 바꾸는 것인가를 다이얼을 조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압력을 줘서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이 간격이 조절되는 것이다 보니까 입자 분포도에서 100미크론 이상에 있는 피크, 그 봉우리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11로 가면은 이 봉우리가 좀 큰 쪽으로 가게 되고, 11에서 8로 줄어들게 되면은 이 봉우리가 좀 더 작은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조절한 다이얼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한 미분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바로 이 날의 이러한 모양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날의 결이나 모양들이죠. 여기 있는 모양들이 그것을 결정하니까 이 날의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SSP 같은 회사가 나온 것이죠. 이 회사의 날을 쓰면은 이제 입자 분포도가 조금 더 일정해진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요즘 많이 쓰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셰카페에서 커피를 내릴 때 좀 드릴 만한 팁을 말씀드리면요, 보통 날에 정말 바쁜 매장을 한번 상상해 보자면 커피를 빠른 시간에 많이 추출하다 보면은 그라인더의 날에 열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원두 입자들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다소 뜨거운 상황이라는 것은 커피 원두가 약간 젤리같이 된다고 상상하시면 좋고요, 날이 차갑거나 원두가 차가워지면은 이 원두가 팝콘처럼 부스러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젤리같은 상태이면 자연스럽게 분쇄가 되면서 미분이 덜 나오겠죠. 반대로 차가워진 상태에서는 미분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쁜 매장에서는 입자 조절을 하지 않아도 날이 뜨거워지면은 자연스럽게 미분이 덜 나오게 됩니다. 미분이 덜 나오면 에스프레소 퍽의 저항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추출이 빨라진다거나 막 추출이 터지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고, 반대로 굉장히 원두가 차가워진 상태, 겨울이나 이런 상태에서는 미분이 많이 나와서 추출이 느려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기의 습도나 온도가 커피 추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다이렉트로 원두의 온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습도가 높아진다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원두에서 미분이 좀 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추출이 빨라질 것이고, 반대로 습도가 낮고 건조해서 미분이 많이 나오는 상태가 되면은 추출이 느려지고 미분이 뭐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실제로 원두를 얼렸다가 바로 그라인딩해서 추출해보면 수율이 높게 나오는 현상도 생기는 편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면서 여러분들의 매장에서 에스프레소 세팅을 잡기 시작하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바가 더 커지겠죠. 이론을
실생활에도 이렇게 적용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기술이 되겠죠. 이것과 비슷한 예로 디카페인 원두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분쇄도에서도 공정의 특정상 부스러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핸드드립도 에스프레소도 미분이 많이 나오니까 추출이 느려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디카페인 원두를 사용할 때 다루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디카페인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이번 강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이 강의가 또 지금 여러분들의 커피 라이프에 좋은 영향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은 매너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릴게요.